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문법 7, 7번째 공부를 오늘 합시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 어때요? 괜찮아요? 네. 자, 오늘 선생님과 문법 7번째 공부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잠깐 봅시다. 자,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어제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요. 자, 여러분은 어제, 저는 친구를 만났어요. 여기, 어디예요? 박물관. 발음은 박물관. 박물관에 갔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같이 박물관에 갔어요. 말해요. 친구를 만나서 박물관에 갔어요. 우리 공부했어요. 자, 여기에 아어서 있어요. 친구를 만나서 있지요. 자, 친구 만나요. 1번 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같이 박물관에 가요. 2번 했어요. 말하지요. 자, 아어서 1번은 순서 말할 때 씁니다. 친구 만났어요. 1번 했어요. 그리고 2번 박물관에 가요. 이거 말할 때 아어서 하지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친구가 여러분에게 또 물어요. 아까 뭐 먹었어요? 아까 조금 전, 아까 뭐 먹었어요? 친구가 물어요. 여러분, 이야기해요. 배가 고파요. 배고파요.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합니다. 밥 먹었어요. 왜요? 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자, 우리 아어서 2번이지요. 2번은 왜? 왜? 이유 말할 때쓸수 있어요. 왜밥 먹었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말해요. 병원에 가요. 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말할 수 있지요. 우리 지난번에 아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아어서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모두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선생님과 공부합니다. 자, 이거 무엇이지요, 여러분? 맞아요. 달력이에요. 달력이에요. 자, 오늘은 8일이에요. 8일. 자, 7일은 어제. 그렇지요? 7일은 어제. 9일은 맞아요. 내일이에요. 자, 우리 지금 무엇을 해요? 지금 공부해요. 맞아요? 공부해요. 자, 어제. 어제 말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말해요. 여러분 모두 생각나요? 자, 그래서 우리 먹다 생각해 봅시다. 먹다. 지금, 염염염, 맛있어요. 지금. 먹어요. 말해요. 어제. 어제. 먹었어요. 말하지요. 그런데 내일 어떻게 말해요? 내일 먹었어요? 아니요. 내일
먹을 거예요. 말하지요. 네. 여러분 모두 알 것 같아요. 먹을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11일. 11일은 주말이에요. 주말. 자, 오늘 8일이에요. 11일 주말이에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다.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주말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말하지요. 만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을 거예요. 말할 수 있지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에. 그래서 11일은 이번 주예요. 이번 주. 여기는요. 지난주. 지난주. 여기는요. 다음 주.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난주에 만나요. 아니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다음 주에 만났어요? 아니요.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말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요. 어요.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었어요. 먹었어요. 공부했어요. 노래했어요. 되지요? 바빴어요. 되지요? 다음 주, 다음 달, 주말, 네, 어떻게? 만날 거예요. 먹을 거예요. 노래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알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공부하기 전에 잠깐 설명했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공부합니다. 기 전에 공부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잠을 자요. 잠을 자요. 자다. 괜찮아요. 자다. 자다. 자, 그리고 책을 읽어요. 선생님은 잠을 자요. 아, 끝. 책 읽어요. 아니요. 책을 읽어요. 해요. 먼저 해요. 그리고 잠을 자요. 선생님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요? 물을 마셔요. 잠을 자요. 자기 전에 물을 마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자기 전에 춤을 춰요? 있어요? 없어요? 자, 자기 전에, 해서 기 전에예요. 자, 봅시다. 무엇을 해요? 밥을 먹다. 밥을 먹다. 손을 씻다. 선생님은 손을 씻어요. 그리고 끝. 밥을 먹어요. 밥 먹어요. 무엇을 먼저 해요? 1번 해요. 무엇을? 손 씻어요. 그리고 밥 먹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이야기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요? 밥을 먹기 전에 네. 물을 마셔요. 괜찮아요.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마셔요. 말할 수 있지요? 또 해요. 그리고 밥 먹어요.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동사에 기 전에 말해요. 자, 그래서 가다, 가기 전에, 먹다, 먹기 전에 말해요. 모두 다 안녕, 다 안녕, 그리고 기 전에 쓰세요. 자, 살다, 살기 전에,
공부하다,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괜찮아요? 자기 전에예요. 자, 그러면 연습 봅시다. 학교에 가요.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요. 선생님 학교에 가요. 먼저 우유 사요. 그리고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요.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요. 자, 무엇을 먼저 했어요? 1번 무엇이에요? 우유 사요, 1번. 그리고 학교 가요입니다. 하지만 기 전에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먼저 말해요. 자, 저녁 먹다, 숙제를 하다.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저녁을 먹기 전에 숙제를 했어요. 말할 수 있지요. 자, 저녁 먹어요. 끝. 숙제했어요? 아니요. 숙제했어요. 끝. 저녁 먹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기 전에 숙제했어요. 말해요.